픽사 같은 경우는 이제 중형 세단까지인데 이제 이 차는 크기가 한국에서는 이제 전기차로서는 없는 모델입니다. 왜냐하면 우선 그 세단형이라는 거는 이제 아시다시피 국내의 아이오닉 또 세단형이 아니지 않습니까? SM3가 있긴 차가 있긴 있는데 그거는 좀 준중형이고 차가 좀 작고요. 우리 차보다 작고. 그래서 동급 대비했을 때 차 크기도 크고 그리고 알라카드 세단형이 있는데 이런 게 제일 강점입니다. 또 차 크기도 또 강점이지만은 전기차는 그래도 1회 충전 시에 주행 거리가 제일 장점, 제일 좋아야 되거든요. 1사 같은 경우는 세단형인데 1회 충전 거리가 유럽에 시험하는 모드가 있습니다. 그게 460km 정도를 주행을 하고요. 또 항속으로 이제 일정한 속도로 주행하는 모드가 있습니다. 저는 60km의 속도로 주행하게 되면 570km를 주행하게 되어 있어요. 그래서 주행거리가 이제 결국적으로 국내에서 운영하고 있는 전기차보다는 월등하다는 얘기입니다.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또 말씀드리면 가격이 이제 좀 저렴하게 이제 국내에 공급해 줄 수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. 요거는 이제 아이오닉과 비교해봐도 차 크기나 주행거리를 비교해봐도 가격은 아마 충분히 이제 만족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라고 판단이 됩니다.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출시가 가능하고요. 저희들은 렌터카 업체로 하고 택시 쪽으로 일단 먼저 판매하려고 생각 중입니다.